아, 진짜 앞에 산도 딱 보이는 게 여기 네. 너무 좋다. 아, 네. 공기도 좋고 근데 이런 데서 술을 네. 빚으면 얼마나 또 깨끗하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술 생각뿐이에요. 아, 우리 골목으로 먹으러 들어가야 좀... 되는데 근데 뭐 또 이렇게 미션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왔어요. 뭐 파악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블랙에 아, 블랙이죠. 재즈 페스티벌 룩을 입고 와라 라는 또 미션을 수행을 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입은 옷은요 뉴욕 재즈 느낌으로 그리고 이 가방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어, 어떤 거죠? 내가 오늘 도시락을 싸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안주? 아, 여기 안주가 있을 수도 있어. 네, 또 소개해주세요 두 분. 네. 아니, 뭐 하세요. 요즘 최신 유행한 이것만 원래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일 뭐, 나요. 다 벗길 원하시는 거 같아요. 앞에 다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도 뚫렸지. 여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아니 이거 차에 내리다가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입다가 아 입다가 발이 일로 입다가 발이 걸려서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냥 흰 셔츠에 깔끔하게 입어보고 악마 같은 요 마음으로 술을 많이 먹고 가겠다. 해골 이현이 무서운 언니야. 제가 아까 들어가서 이제 마셔요. 아 이거 얼른 가요. 얼른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먹을 수 있어.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주장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요즘에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고. 한번 와야 돼요. 진짜 한번 와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왔어요.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양조장 주인 김원호라고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뭔가 환영받는 기분이야. 네. 아니 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아니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상 사실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네. 하나가 모든 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이라 네. 저희가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네. 그런 곳에 우리가 왔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굉장히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품평회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객관적인 블라인딩 테스팅을 통해서 상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이렇게 교만한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여유 있는 제스처. 받았으니까. 겸손한 듯 하면서도 어떤 상인지 다 얘기했어. 1부터 100까지. 네. 예. 어쨌든 우리 양조 왔으니까 예, 예. 술이 만들어지는 곳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오늘은 증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날. 아, 매일 매일 T자가 들어가는 요일 날 네. 술을 마신다 그랬어요. 먼데이는 안 들어가는데요? 투데이는 되죠. 가시죠. 좋아. 매일 술 마시는 날이야. 명언. 과학실 같아. 그니까. 쌀을 씻는 도구예요. 네, 저것도 쌀을 씻는데 저걸로는 약 한 10kg 정도밖에 못 씻고요. 이건 50kg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쌀을 넣고 물을 세운 후에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를 넣으면 공기방울 세척기가 돼서 쌀알을 건드리지 않고 그 공기방울 때문에 막 위아래로 쌀이 움직이면서 쌀을 세척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쌀을 씻는 과정을 거치고 고두밥. 고두밥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혜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고두밥은 우리가 밥을 하려고 물과 함께 쌀을 안친다 그러죠. 안쳐놓은 상태에서 물량을 실패를 하면 밥이 딱딱하게 잘 안 익어요. 그걸 고들고들하다 해서 고두밥인 거죠. 물을 다 넣어서 함께 끓인 것. 하지만 우리는 술을 만들 때 쪄요. 밥을 안 하고 스팀으로 찝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찌어서 만든 밥, 지혜밥이라고 합니다. 지혜밥. 여러분, 고두밥 아니에요. 네, 우리말 지혜밥. 바르게 사용합시다. 네, 지혜밥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고두 지혜밥을 고들고들하게, 고슬고슬하게. 나올 뻔했어요. 아우, 큰일 났거든요.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뭐 소주도 있고 약주도 있고 네. 어르신들이 약주 한잔 하시죠? 이러면 소주 드시잖아요. 예, 예. 다른 틀린 거네요.
약주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어요. 아, 약주는 약주는 어른들처럼 존칭이잖아요. 술에 대한 존칭이잖아요.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술을 관장하던 부서, 이 내의원에서 왜 알코올을 관장을 했냐면 약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독용으로도 쓰지만 배탈 설사 같은 데도 높은 도수의 소주가 약으로 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약주를 드시게 되면 금주령 시기에도 드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야, 이런 반가운 그러면은 그 술은 사실은 이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식품이었어요. 예전에는 술을 빚으면 맨 위에 약주, 맑은 청주가 뜨고 그 밑에 술 지게미가를 가라앉습니다. 찌꺼기도 이 알코올이 발효가 잘 되면 17도, 18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에 술 지게미도 찌꺼기에 같이 알코올 도수는 똑같이 있는 거죠. 술 지게미는 누룩과 쌀과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누룩은 누룩 그 밀을 껍데기채로 갈아서 만들어요. 굉장히 거칠죠. 그런 거친 것을 이제 일하는 하인이나 노비나 이런 게 줬어요. 그러면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망 같은 데다 넣어서 거기에 물 반 넣고 그 술 지게미 넣고 흔들면 그렇게 해서 막걸리를 그런 뜻으로 썼던 이름이 막걸리. 아니 우리가 지금 현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옛날이었어. 우리는 지게미 먹고. 우리 옛날이었어. 뭐 먹었을지 몰라. 쌀 토대로. 뭐야 이게? 네. 이곳은 증류실인데요. 영어로 증류하는 것을 디스틸러리라고 해요. 네. 증류하는 곳. 유럽에 가면 디스틸러리가 많아요. 술 공장인데 잘못 들어가면 향수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향수와 술 만드는 것은 이름이 같아요. 증류소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먹을 수 있는 향수를 한 잔씩 드시겠습니다. 아 뭐야? 드시려고? 욕심 많으신데요? 아 밑에 아예 시간 관계상. 근데 향이 되게 좋다. 향은 약간 소중하네. 네, 환영합니다. 웰컴 드링크입니다. 웰컴 드링크. 앉아. 와, 오! 코가 뻥 뚫리는데. 약간 이게 부수한데 향기예요. 예, 예, 예. 이런 게 시원하다는 말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도수 센 거 먹으면 막 엄청 뜨겁기만 한데. 고맙세요. 고맙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아줌마. 우리가 이 쌀맛이 코로 막 와요. 이 맡은 향기가 쌀의 향기고요. 예, 술의 향기죠. 예, 여러분 쌀로 만든 향수를 드시는 겁니다. 저희는 직접 농사지은 쌀로 술을 빚고 있고요. 제 목표가 원주 쌀의 10%를 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농사지은 쌀이 아버지가 농사지은 쌀이 부족하면 옆집의 아저씨, 삼촌들 쌀을 같이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을 쌀 다 쓰게 되고 원주 쌀을 다 쓰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논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드디어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이야, 재밌는 시간. 예,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우선 술을 마실 때 방법이 있어요. 네. 술 마실 때 높은 도수와 낮은 도수가 있을 때 어떤 것부터 드셔야 될까요? 높은 거. 높은 거요. 낮은 거? 시음은 네. 낮은 도수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실질적인 꿀팁. 약주 두 종과 소주 두 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 이렇게 또 한 잔을. 네. 이야, 귀한 술을. 원래 이 술은 입에 이렇게 넣다 빼면 안 되고 한 번에 털어놔야 되나? 한 번에 털어놔야 되는 술입니다. 이 새콤한 술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콤하면 사람이 침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넣다 뺐다 하면 침만 나오고 더 시게 느껴져요. 다른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느끼려면 쫙 속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이
원샷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약주를 증류를 해서 만든 소주고요. 아. 25도 소주, 41도, 여기 이제 대통령상 받은 41도 네. 소주입니다. 봉황 휘장을 쓸 수 있는 술이 우리나라에 딱 5개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술 드시면서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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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네, 그냥 맛있을 수 없으니까 네, 어쩐지 갈게요. 네. 이번에는 장르 넣어서 N행시로 갈게요. 자켓 무슨 말이에요? 장르를 컨셉을 정해드리고 그 컨셉에 맞는 삼행시를 각 한 글자씩 성공하시면 아, 시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르를 말씀드리고 네. 삼행시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장르는 공포 버전. 네. 네. 주제어는 증류주입니다. 그 이 이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네, 증류주 이렇게 네. 빨리 빨리 아, 빨리 내가 정말 안 돼요? 네, 빨리 해. 증 증오로 널 죽인다. 류 1 유 2 3 유일 킬 아 뭐야 너 때문에 못 들었어 뭐라고? 증 1 2 죽여버리겠어 땡 준데 왜 죽이야 죽여버리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아니 뭐라는지 너 때문에 못 들었어요 뭐라는지 몰랐어 네, 첫 번째 다 날라갔고요. 어? 아, 향만 맡아봐요. 네, 향이라도 맡자, 우리. 아, 이런 걸 진짜 뭐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게임 한 번 더 갈까봐요. 어, 컨셉 잡아, 삼행시. 네. 이번에는 꼰대 버전. 아, 꼰대 버전. 꼰대 버전. 누룩밀 갈게요, 누룩밀. 아까 누룩밀 설명해 주셨으니까 누룩밀 갈게요. 누룩밀? 이번에 코치님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룩! 누가 이거 마시랬어? 룩! 룩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것들아. 밀! 1, 2, 3, 4. 밀 뭐야?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두 번째 잔 좀 빼주세요.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한 잔 빼주세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못 마시면 코로 마시면 안 돼요? 코로 마세요. 빨리 끝나네, 게임이. 이거 뭐야? 다 빼는 거야? 아, 이번 주 금요일! 네! 아니야! 침으로. 아까 술자리가 분위기가 좀 그렇다, 여기. 네. 딴 데 가자. 가자, 가자, 나와. 나가, 저쪽, 저기, 저기 팔도 좋은데 있네, 저기 팔고. 가, 가, 가. 저는 네 잔 다 걸고. 어, 오케이! 아, 나이스. 역시 우리 피디님 임수리 모든 걸 걸어. 역시. 역산을 하나 써느래. 단체? 속담 퀴즈. 네. 세 명이 연달아 맞추시면 다 드시는 거. 속담? 속담 퀴즈.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에 할 수 있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왜? 시간만 가게. 왜? 난 노래일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근데 신나 있었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개천에서. 1. 욕난다. 첫 술에 1. 배부르다. 땡. 배부를 리 있냐? 배부르랴. 배부를 리 있냐? 배부르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있냐? 첫 술에 배안 불러. 약간 말투가 틀렸죠? 야, 첫 술에 배부를 리 있냐? 딩동 이거 맞추시면 진짜 맛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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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을래 되게 어려운 거. 오뉴얼 손님은? 1. 소리를 내리게 한다? 소리를 내리게 한다? 오늘 손님 뭐야? 소리 맞고 오는 손님? 아니, 감독님처럼 소리 맞고 오는 거야? 아니, 소리 맞고 오는 거야? 호랑이보다 무섭다.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진짜. 뛰는 놈 위에. 정답! 나는 놈 있다! 원샷 같나, 원샷 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네. 네,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렸어. 맛이라도 들려줘요, 언니. 와. 오. 오, 맛있네. 입맛 확. 돌게 하는 식전주 맛이야. 식전주. 지금 삼겹살이랑 지금 김치 구워 먹고 싶어요. 청국장이랑. 김부가. 예! 전통주랑 딱이다. 나 김부가 엄청 좋아해. 노래 한 번 더 해. 나 김부가 엄청 좋아해. 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네. 어. 진짜 더 시큼했다가 네. 덜 시큼해지고
그다음에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우리 이렇게 같이 언니 먹는 거 보고 있자. 이렇게. 아, 이게 20몇 도? 이거 진짜 소주 딱 그 맛인데 더 부드럽고 약간 향기도 있어요. 이거는 삼겹살 지금 삼겹살 너무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센 거 이게 대통령상 받은 거. 와, 언니 지금 눈동자가 지금 더 밝아졌어. 개안이 됐어. 입안이 그러니까 진짜 입안에 뭔가 화하게 도는데 되게 고급스럽게 그 향기롭다고 해야 되나? 대통령상 받을 만해요. 진짜. 이걸 사가야 되겠어. 아 나도 뭐 어쨌든 사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병 하나 드리는 걸로 선물 드리는 걸로 게임 하나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성 두 글자 드리면 기억나는 거 정답 외치세요. 되게 많죠. 아무거나요? 도시 이름. 아 도시 이름. 그걸 한정할게요. 도시 이름. 도시. 네 드릴게요. 이응시옷. 안성. 야! 여수. 안성. 정답을 외쳐야 돼. 정답! 여수! 나만 해외 심각한 거야? 정답을 외쳐야 돼, 알았어요. 드릴게요. 기억 지읒! 정답! 기억 지읒이요? 네. 기억 지읒? 나 정답! 네. 경주. 오! 오케이. 받아가라. 먹어도 돼요? 예림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선물 내는 걸로 끝이에요. 아, 오늘 술... 이거는 안 돼요. 와. 경주 갔다 와야겠다 이거. 아 딱이네. 술 들고. 오. 아, 와. 저는 이대로 들고 가도 돼요. 오케이 멀리. 이거. 우리 진짜. 우리 이거만 믿으래. 우리가 이 돌아간 마스터를 왜 이렇게 희생한다고? 이렇게. 와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찢었다. 진짜 찢었다. 언니 찢었다.